근전전 월대 모퉁이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짐승들이 있어요. 보통 쌍으로 있는 경우가 드문데 이 모서리에는 쌍으로 동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흥미로운 거는 새끼를 거느리고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흥미로운 동물상에 대해서 수헌거사라는 사람이 경복궁 유관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석견이 있는데, 아까 그것을 석견이라 그랬어요. 돌로 만든 개라는 얘기죠. 암놈이 새끼 한 마리를 안고 있다. 이거는 뭐 맞죠, 아까. 새끼 한 마리 안고 있지. 신성무학, 이 무학대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 조선 초기에 그 이성계를 도와서 그 경복궁 위치를 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 승려죠. 남쪽 외구를 향해 짖는 바, 개가 늙으면, 이제 새끼를 안 보이시니까 새끼에 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죽으면 새끼가 계속 외구를 향해서 짖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통시대의 뭐 미술이나 뭐 이런 것을 조사를 하다 보면 관련 기록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 진실인가?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저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문헌사학에서는 기록에 나온 것을 일단 증거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술에 나가는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거의 문헌사학이라는 데서. 어느 문집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것 아니냐 이런 토로 이제 전개를 하는데, 제가 이 미술관계 소위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대상은 같은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엉뚱한 것이 진짜 엉뚱한 건지도 사실은 몰라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과 같이 확실히 하려면 그 당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 생각을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그한 가지 예인데, 분명히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사자인데, 어떤 형식상으로 보면 이런 동물 소위 신수 계통 아니면 길상적인 동물 계통의 동물상을 보면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사자밖에 없어요. 사자 이외에 어떤 동물이 새끼를 같이 데리고 있는 그러한 사물로 나타난 건 없어요. 오직 사자만이 새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조각이 되는데, 아까 보다시피 그 동물은 분명히 새끼를 거느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외형이 꼭 사자를 닮았냐 안 닮았냐 보다도 그러한 패턴은 사자밖에 없으니까 사자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수원거사라는 사람은 개라고 봤습니다. 근데 새끼와 관련지어서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북경 노부교 남간 기둥의 사자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사자라는 것은 확실히 알려진 석상입니다. 이조차 모호한 게 아니라 이것은 사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새끼가 한 마리 이렇게 엄마한테 달려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이러한 패턴, 이러한 형식은 사자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원고사는 개라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근정전 월대목 중에서 볼수 있는 이 동물이 수원고사가 볼 때의 그 동물과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그 동물만 놓고 보면 사자는 분명한 거다. 왜냐? 증거는 애기를 데리고 새끼를 데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그 모퉁이에 이 사자삼을 배치한 이유는 바로 그 월대 가운데 있는 정전을 외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한 거죠. 그내 모퉁이에서. 그 모퉁이 말고 그 월대를 보면 그 올라가는 계단이 사방에 있어요. 남쪽에는 3칸의 계단이 있지만 동쪽, 서쪽, 북쪽에는 한 칸의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의 난간 기둥머리에 사신상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사신은 뭘 일러서 하는 말이죠? 사신, 용, 백호, 주자, 현무.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 이것을 보통 우리는 사신이라고 그러죠. 사신인데, 사신이라고 하지만 동물 형태로 주로 표현이 되죠. 지금 이 근정전 월대의 사신상을 보면, 지금 이것은 주작입니다. 뭐, 닭같이 생겼지만, 엄연한 주작입니다. 이 주작은 남주작이죠. 그러니까, 근정전 남쪽 계단에 있어요. 지금 이것은 현무. 현무. 지금 이쪽이 근정전 뒤쪽, 북쪽입니다. 북쪽에 현무가 자리하고 있고, 이것은 용. 근정전 동쪽 계단. 거기에 용이 있고, 이것은 백호. 서쪽 계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위치와 사신상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 계단에는 청룡이 있고, 오른쪽 계단에는 백호가 있고, 남쪽에는 주작이 있고, 북쪽에 가면 현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신을 제 방향에 맞게 배치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사신이 도대체 뭔가? 지금 세종 때 천문학자 이순지라는 사람이 쓴 천문유초, 이 천문서입니다. 천문과 관련된 책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서술이 나오는데, 그 서술 중에서 이 청룡, 백호, 주작, 현무 형상을 동서남북 방위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면 하나의 동물상처럼 생각이 되지만, 원래 저번에 그용 얘기할 때, 농기 얘기할 때, 용어의 기원설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천문설이라고 그랬죠. 용. 좌천용. 그 용이라고 하지만 천문과 관계되어서 탄생한 것이 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천문관계설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러한 동물상이지만은 이 방위와 연결된 하나의 성좌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성좌는 7개 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듯이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진
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별자리를 소위 동서남북에 있는 소위 그 별자리를 동물처럼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청룡백호 주작현무이고 이것을 사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이라고 하는 이 방위. 이 방위가 중요합니다. 이 방위는 시간적인 개념입니까? 공간적인 개념입니까? 방위.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신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청룡이 서쪽에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사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근정대는 이 사신 외에 12지 생초, 여기서 생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초라는 것은 그대로 닮은 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쥐, 소, 범, 토끼 이러한 동물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통 생초라 그래요. 그런 동물 형상으로 된 12지 생초가 사신상과 함께 근정전 월대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 배치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파란 거는 사신이고 빨간색은 12지 생초가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이 숙종 고종연간에 편찬된 궁궐지에 의하면 이 12지가 12방위에 다 조각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안대로 하면 12지가 생초는 12마리, 12개죠. 12개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문은 그대로 따지면 12개가 다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개, 돼지는 없어. 토끼, 소, 뱀, 말, 양, 원숭이, 백호, 닭, 쥐는 있어도 개도 없고 돼지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문헌이 잘못됐나? 아니면 이 문헌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었나? 본래는 이 개와 돼지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없어졌나? 알 수가 없어 있잖아. 알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헌을 문헌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12지를 사신상과 함께 월대에 배치했다는 것은 확실하단 말이죠. 근데 12지라는 뭐냐? 12지의 본래 성격이 뭡니까? 12지. 사신은 성격이 공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12지는 시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12지. 물론 방위와도 관련이 있지만 방위와의 관련은 사신처럼 그렇게 강렬하진 않아요. 근데 12지라는 것은 이 시간적인 개념. 왜냐? 보통 12지라고 하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12지 생초라고 하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글자를 대신해서 이 글자를 대신한 부모와 같은 거란 말이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초대묘 진사오미 12지가 이 12생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동남아에 가면 12생초에 악어가 나오고 또 중동에 가면 낙타가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초에 12생초 이 12마리 동물이 이 12지와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편한 대로 어떤 상징 부호로서 연결시켜 놓은 동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악어가 등장해요. 악어가. 그리고 고양이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식대로 어떤 부호로서 동물을 대입한 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을 우선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글자가 있는데 이 보통 자 하면은 쥐 이렇게 하는데 이 글자로 보면 이 자라는 것은 아들이죠. 아들. 한문 뜻으로 보면 아들이지. 그리고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자라 그래요. 공자 맹자 뭐 할 때 자. 쥐라는 뜻은 없어. 자연. 근데 자 하면은 쥐 이렇게 하는데 글자 자체가 쥐라는 말은 아니죠. 이 자를 쥐를 자로 표시하자는 약속입니다. 그 어떤 나라 동남아 같으면 예컨대 악어를 자로 하자 약속하면 그대로 돼버려. 자는 쥐로서 불멸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12지에 대한 이해가 자유롭게 돼. 근데 본래 이 자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간단하게 표현한 글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시간적인 거죠. 시간 개념이죠. 에? 시간 개념인데 이제 그 동짓달, 음력 동짓달쯤 되면 지금까지 완전히 적막하던 그 자연계에 구석구석에서 싹을 틔울 기운이 슬슬 생겨난다. 동짓달에. 그래서 뭔가 땅 밑에서 씨앗이 불어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바로 자인데 이 자자가 불어날 자자예요. 습윤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가 복잡해. 그래서 자와 비슷한 발음이 나는 이 자를 대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자라는 것은 뜻글자라기보다는 하나의 부호라. 뜻글자를 하면 아들 이래야 되는데 뜻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부호로서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동짓달에 이제 땅속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기운이 나고 뭔가 이렇게 싹이 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 밖에는 공기가 차. 날씨가 땅 밑에는 뭔가 스물스물 이렇게 움직이지만 바깥 공기는 아직까지 차. 그래서 아직까지 자유스럽게 못 나오고 묶여있다. 그래서 묶여있다는 이 뜻을 이 실사자를 빼고 이 글자만 남긴 거예요. 이렇게 묶여있는 것. 그리고 이제 좀 더 세월이 가면 1월쯤 되면 자 본격적으로 싹이 땅 위로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고 펴 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영자에서 삼수를 뺀 것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좀더 2월 달쯤 가면 이제 제법 잎이 여러 개가 나오고 우거지기 시작하는 이게 우거질 묘자예요. 우거질 묘. 여기서 거추장스럽다. 이거 떼버리고 이렇게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3월쯤 되면, 음력 3월쯤 되면, 지금이 음력 3월쯤 되죠. 그렇죠. 3월 보름 정도 되죠. 오늘이 음력 며칠이죠? 하여튼 뭐, 지금 양력 4월이니까, 음력 한 3월쯤 된다고 보면, 이제 요새 자연을 보면, 녹색이 이제 전체를 퍼지고 물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퍼진다, 진동할 때그 파장이 퍼져나간다 할때그 진짜의 이 숫자 변을 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쯤 한, 다음 달 5월쯤 가면 완전히 무성해져가지고 계속 무성해지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뭐 있을까요? 이제는 사그러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최고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사그러지는 것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그 풍성함은 이제 끝이다 라는 뜻으로 이미 이 자를 뱀사자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음력 5월쯤 가면 이 성장이 사그러지면서 반대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틀기 때문에 그래서 거스른다, 교차한다. 그 해도 마찬가지죠. 태양도 동쪽에서 떠서 정오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양기가 슬슬슬 죽죠. 그래서 정오, 오라는 것이 이제는 음과 양이 서로 거스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스른다는 뜻인데, 교차하고, 여기서 인변과 마음심을 뺀 것이 이 오자라. 그러니까 이제 최고 성장으로 갔다가 음과 교차를 한다. 음과. 그 다음에 이 미는 어둡고 애매하다. 이제 어둠 쪽으로 가는 거지. 어둠 쪽으로. 식물 같으면 이제 낙엽질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도 아니고 쇠퇴도 아니고 어지중간한 상태에 있다. 애매하다. 그래서 미에 입구와 나를 빼고 미. 그 다음에 더 세월이 가면 이제 나뭇잎들이 겔겔해. 시들고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이래 할 때. 그래서 그것을 신음하다는 신자를 이 입구자를 빼고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쯤 되면 이제 세상은 이제 다 완벽하게 열매도 맺고 식물들이 열매도 맺고 이제 수형도 어느 정도 완전히 다 갖춰진다. 그래서 그때 빼어날 숫자를 썼는데 이것을 발음이 비슷한 유로 표기를 하고 이제 세월이 가서 이제 낙엽이 자꾸 떨어지고 암산한 가지만 남는 것이 측은하다. 휼. 사람이 못 먹고 못 살면 소위 그 도움을 주죠. 일대 도움을 주는,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가난하고 측은한 사람을 도움을 주는 것, 이럴 때 쓰는 말이 휼하죠. 여기서 이 휼과 발음이 비슷한 술. 그리고 이제 10월달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씨앗으로서 남죠. 씨앗은 딱딱하다. 해! 여기서 나무 목자를 떼고 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해서 이 십이지 문자라는 것은 하나의 부호다. 동물이라고 하는 십이생초도 하나의 부호다라는 것을 아는데 중요한 거는 그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그
설명된다, 변화를. 그 변화는 시간의 변화죠. 지금 이것이 역경, 주역에 나오는 64괘 중에서 12지와 관련된 것을 뺀 겁니다. 지금 앞에서 일양지월, 이양지월, 오음지월, 순음지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하면 이 가운데 끊긴 것은 음이고 연결된 짝대기 하나는 양이죠. 이 자라는 시기에 양이 하나가 싹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양지월이라. 그래서 양이 하나라. 이게 동짓달이죠. 동짓달 되면 밖은 아직 추운데도 땅 속에서는 싹 트는 기운이 슬 생긴다. 싹 트는 기운이 슬 생기는 거예요. 섣달 가면 그것이 좀 더 강해지고, 그리고 1월달, 운정 1월달 가면 거의 반을 양이 차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양이 점점 많아져서 완전하게 순양지월, 순양지월이 되면 그때부터 슬슬 밑에서 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 이제 해로 따지면 정오가 넘었어, 이제. 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두 개가 됐다가 세 개가 되었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순음지월로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역경은 바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여러 가지 지구의 모습을 부호로서, 음양 부호로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이 괴라는 것이. 그래서 이 12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실히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설명이다. 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전통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더군다나 궁궐에서, 또 왕의 입장에서 바로 흥경의 정신과 관련이 있다. 흥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듯이 명희화 흠약호천 역상월 역상 1월성신 경수인시. 여기서 흠경, 이것을 따서 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은 바로 하늘을 삼가 따르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관찰하여 백성들에게 때를 알리도록 했다. 임금이 그야말로 천자로서의 임금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은 바로 경수의 정신에 의한 시간을 바로 알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종은 조선으로 보면은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조선의 역대 왕들은 바로 흠경의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살폈다는 거죠. 바로 흠경의 정신은 나와 있듯이 우주 자연의 시간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지금이 농사철이다 라는 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줘가지고 풍년 농사를 짓게 해서 생활이 윤택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왕의 할 일이요, 의무다. 그게 바로 흥경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흥경각이라는 전각입니다. 이 흠경각이라, 이 흠경이라는 말은 바로 이 흠자, 이 경자.
이 흥경각 내부는 어땠는가? 기록에 의하면 청룡백호 주작 현무 사신상이 있고 그 흥경각 안에 또 열두 방향의 12지신상이 배치되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경치가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하여튼 김돈이라고 돈이라는 우승지가 쓴 그 기록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서 등장하는 청룡백호 주작 현무 이 사신은 공간 그죠? 12지상은 시간. 이 계절 이것도 그 시간. 이렇게 사신과 12지 그리고 계절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바로 우주라는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여기서 계절 어쩌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재 우리 그 증거로서 볼 때는 편액 일화문, 월화문, 만춘전, 전추전 이 경복궁에 가보면 이러한 정각들이 있죠. 문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것과 관련이 지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복궁을 위해서 쭉 내려다보고 있을 때 흥경각 속에는 저런 것이 있고 또 근정전 올 때는 사진상 있고 12지가 있고 각 문의 편에게는 일월춘추가 있고 이러한 상황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주라 지상에 전개되어 있는 우주 모형이라 그 왜 우주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주란 것은 이 회남자라는 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고래금 옛날로 가고 오늘로 오는 것을 주라 한다. 지금 이거 왕고래금 이건 시간적인 의미죠. 옛날로 가고 현재로 오고 하는 것 이것을 주라 한다. 사방상하를 우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시간 개념이 우고 공간 개념이 주고 공간 개념이 우라. 그죠?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융합이고 근데 보니까 근정전 월대의 사신과 12지상은 바로 공간과 시간의 모형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전체는 근정전 주변에 적용시킨 우주 모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주의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로 임금이 앉아있는 거라. 임금이 가운데 있는 거라. 우주 가운데 있어.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근정전 주변에 베푸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흥경의 정신과 우주 모형을 근정전 주변에 적용을 시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한때 중국의 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와서 경복궁 뭐 우리나라 창덕궁을 쭉 둘러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알려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경복궁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 자금성에 무슨
규모가 자금성에 비하면 뭐 자금성에 그 화장실만하다. 뭐 농담 삼아서 이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를 했대요 누가. 근데 사실 전체 건물 크기로 보면 자금성이 커요. 그 영역도 넓고. 근데 자금성에서 우리의 근정전과 같은 성격, 다시 말해서 법전은 태화전이라는 그 법전이 있는데, 태화전도 물론 월대가 있어요. 월대가 있지만 우리의 근정전처럼 사신상이나 십이지상이 없어요. 대신 학. 학을 그것도 청동으로 만든 학. 소위 길상적인 세를 자취를 해놨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얘기처럼 우리 근정전 주변에 적용된 그 여러가지 석상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깊고 넓어요. 중요하고 심각하고. 근데 학을 얹어놓고 장수를 개원하는 수준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소위 전통시대의 여러 가지 유물이나 유적들의 그 규모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규모는 별 의미가 없고 거기에 얼마만한 그러한 생각이나 사상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은 그 유물이나 유적이 우리한테 뭐 전해주질 않아. 그러면 우리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귀 들어가 있지. 우리가 구석석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부터 좀 빨리 할게요. 그 어좌 그 저번 시간에 그 단가 있었죠. 그 단가의 천판에 있는 쌍용. 황룡이죠, 황룡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은 근정전 그 천정에, 이것을 부단가라 하게 돼요. 그 북쪽에 어좌와 같이 있는 그 작은 그것을 단가라 그랬죠, 저번에. 근데 부단가라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 떠있다는 의미입니다. 떠있는 단가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또 황룡이 있는데, 지금 이 용은 바로 주역 건위천괴의 부호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잠룡들이 설친다. 저번에 얘기를 했죠. 그 잠룡은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수준의 사람들. 대통령이 되면 구호에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이 구호라는 뜻은, 구호라는 것은 이게 비룡재천이니 이경대인 이라.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남이 이롭다는 그에. 그래서 이 구호라는 숫자가 곧 비룡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룡이라는 것은 지금 그러면 이 초구라는 것이 제일 밑바닥이고 상구라는 것이 제일 위라면 상구 이것이 제일 높은 것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구오가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구오가 구오에 도달하면은 거의 완전성을 띠는데 이때부터 아까 거스를 오자가 있죠. 거스르기 시작하는 게라. 지금 여기가 정오 같으면 여기서는 벌써 정오가 지난 상태라 이런 얘기예요. 비유하면. 그래서 이 구오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 비룡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정전 내부에 있는 그 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구오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광이 아니단 말이죠. 왜 그런가? 지금 이것은
1469년 예종이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한 봉선사 대종의 명문입니다. 여기에 명문에 보면 전하 용비부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구오라는 숫자, 이제 여러분들은 구오가 뭔지 이해가 가죠? 용비구오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세조를 위해서 만든 종이기 때문에 세조께서 왕위에 오르셔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용비구오라 하면 뭐 요즘은 용이 날려서 아홉 다섯 이게 뭐지 하지만 전통시대는 용비구오라 하면 임금이 왕위에 오르셔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죠. 이것을 봐도 확실히 그 정전 혹은 법전의 그 용이라는 것이 소위 역경의 부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잡상. 이것은 덕수궁 함영전의 잡상입니다. 근데 잡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잡상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잡다한 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잡상이라고 하면 수녀 마루에 있는 이 작은 물상들을 보통 잡상이라고 해요. 이 잡상은 그 하나하나를 보면 모양이 다 달라. 다 다른데 그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모양이 있는 기와라 그래서 상와라 하기도 하는데 이 상와를 만드는 장인이 실력이 낮으면 그 구별이 또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대강대강 만들어버려. 근데 그것을 참 구별하려면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현대인이 잡상 구별하는데 참 아주 어려움을 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위치. 위치를 보면 대강 무엇인지를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중국의 경우는 어떤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것은 자금성 태화전의 잡상입니다. 여기는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기와 와질로 만드는데 도자기로 만드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태화전의 경우는 잡상이 11종류가 올라가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사람 형상이죠. 이 사람 형상 이것을 행십이라 하는데 이 행십은 태화전이라는 그 자음성에서 가장 권위로운 건물에만 등장돼요. 나머지 그보다 급이 낮은 건물에는 행십은 빠져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잡상의 수가 건물의 권위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권위의 건물은 잡상 수가 많고 그렇지 않고 낮은 그의 건물에는 몇 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로서 그 권위를 나타낸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제일 앞에 가리에 기봉선인 봉황을 탄 선인 이 있고 가면서 용, 봉황, 사자, 천마, 해마, 산예, 아버, 해치, 두 행십이라고 하는 것. 지금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전부 삼상의 동물이죠. 삼상의 동물.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더 살펴봅시다. 근대에 발간된 상화도라고 하는 책에 잡상 모양과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보면 대단사부, 손행자, 저팔계, 사화상, 이귀박, 이구룡, 마화상, 삼살보살 이렇게 상화도라는 책에 잡상의 종류와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이름과 이 잡상의 어떤 그 형태는 항상 어디서나 같지 않아서 그 형태를 보면서 이름이 뭐다 이렇게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는 책에 잡상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상화도에서 볼 수 있는 잡상들이 거의 나타나는데 나토두라는 것은 상화도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름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어우야담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기록이 나왔느냐 하면 요즘도 그런 풍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 신참이 들어오면 훈련시킨다고 어려움을 시키고 뭐 어려운 질문하고 이래가 교육시킨다고 그런 풍습이 있죠. 군대도 첫자가 들어오면 아주 처음에 신참이라고 고생 많이 하죠. 그것처럼 이 유몽인의 어우야담 속에서 이 부분은 바로 그 기존의 관리가 신참한테 너 새로 들어왔지? 네, 너 테스트 할 게 있는데 이 궁궐의 잡상의 이름을 다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잡상 이름을 다 외우기 어려웠던 모양이죠. 골탕 먹일 요람으로 잡상 이름 대봐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그때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일반인들한테는 그 이름이 좀 어색했던 모양이죠. 애 먹이는 수단으로 썼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잡상인데도 이름이 뭐 다양합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사화상이 산화승이 되기도 하고 손행자가 손행자매가 되기도 하고 이 손행자라는 게 그죠? 저 원숭이 손오공 그 외에 여기서 등장하지 않은 것이 창덕궁 수리도감 의배에는 또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고 하여튼 잡상은 다양하고 모양도 변화무쌍하다. 그런데 대강 우리가 잡상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대당사부는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고 추녀마루 제일 끝에 그러니까 잡상으로 보면 제일 선두에 앉아있고 태랭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아 저건 대당사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손행자는 머리에 그 태랭이 모자를 쓰고 밤갓을 쓰고 앉아있는데 원숭이 모양에 가깝고 저팔계의 특징은 다른 잡상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가슴을 내밀고 뒤로 보고 있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 아, 저건 저팔계다고 해도 거의 안 틀려요.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상화상은 몸을 보면 동글동글동글한 저 무늬가 있는데 이건 사자의 갈기를 표현한 거로 보면 돼요.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들하고 다르죠. 특별히 그 동글동글한 게 많이 표현된 거. 이귀박이는 뿌리 세 개 있으면 이귀박으로 봐도 되고 뿌리 두 개 있는 것은 이구룡이라고 봐도 되고 마화상은 얼른 보면 말 닮았어요. 말을 닮았고 삼살보살은 사람 형태 보살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실제로 창덕궁 인정전의 잡상을 보면 이건 실제입니다. 요로요란 순서로 되어 있어요. 요로요란 순서로 제일 앞에 대담사고가 있고 손행사가 있고 이 저팔계 가슴이 부르르크 나와 있죠. 이 저팔계 사화상은 볼록볼록하게 털을 묘사했고 이기박 셋, 이구룡 둘, 마화상 말 비슷하게 삼살보살이 있고 제일 뒤에 동물 형상으로 천상갑을 올려놨습니다. 이 잡상을 그러면 왜 올렸는가? 추녀 위에 우선 길상벽사 그 궁궐에서 정전이라는 것은 왕이 직접 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상서롭게 유지해야 되고 또 나쁜 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길상적인 것을 유지하고 삭된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각의 위엄을 높이는 방법. 아까 태화전의 행십이 있고 없고 얘기했죠. 행십까지 있으면 그 건물은 굉장히 위엄이 있는 건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각의 위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순풍적 일테면 비가 적당히 오고 바람이 온화한 그러한 그 자연 환경을 기대하는 그래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의미로 잡상을 올려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광화문에서 근정전 정전까지 진입을 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해치상입니다. 이 해치상은 조선시대의 정치적 이상이 발음을 추구하는 정치 이상이기 때문에 그 발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는데 그 영재교라는 다리는 그야말로 왕이 임하는 정전과 그 외에 외방의 공간을 의미적으로 구별을 하고 또한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 부분에 움직이로서 철록 네 마리를 배치를 해놓고 또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정전의 그 남쪽 계단이 나오는데 이 계단은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월대, 상월대 그 상월대, 하월대의 주변에 소위 시공 소위 12지와 사신을 대체해서 우주 모형을 적용을 시켜놓고 그 중앙에 임금이 임하도록 이러한 전체의 설계를 해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복궁을 중심으로 지금 오늘 얘기를 했지만 다른 궁궐의 경우도 그 소위 그 신수의 종류가 다르고 숫자가 달라도 기본적인 궁궐의 설계는 같다. 아까 그 금천교 얘기도 했고 정전의 그 방향 그리고 어좌에서 보는 시선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같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추구하는 바는 뭐 궁궐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설계하신 사람이 이름이 남아 있나요? 응? 이 궁궐을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계자가 있나요?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 건물 자체를 설계하고 짓고 여기에 관련된 기록은 없어요. 다 완성한 다음에 의미를 부여한 기록은 있어요. 근데 그 전통시대에는 소위 그 목수나 뭐 조각공이나 이런 장인들은 기록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록의 대상이 된 경우는 예를 들어 그림 같은 그림이 하나의 작품일 경우에는 그것도 앞에는 등장 못하고 뒤쪽 소위 그 배점한다 그러죠. 배점 동양화 배점한다 그러죠. 예를 들어 제가 궁중에 부탁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하고 앞에 딱 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은 결례예요. 그래서 뒤에 배점할 때 내 이름을 뒤쪽에 쓰고 그 다음에 종이를 덮어버려요. 그걸 보려면 종이를 뜯어야 돼. 그러니까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 그렇도록 그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근데 다 완공한 후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 이 사람은 기록에 남죠. 다 남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그게 소위 조형 법식이라는 건데 그 전 세계 그 조형 법식은 현재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의 그 조형 법식은 궁궐 조형 법식은 주로 주례 하은 주 있죠. 그 주례 고공기라고 하는 이 소위 궁궐 조형 그리고 그 수도 설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 주례 고공기라는데 이제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설계되고 배치되는 거죠. 근데 주례 고공기의 그 설계의 기본 소위 그 인식은 역경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그 역경 그리고 이주 그래서 주역이라고 그러죠. 주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시대에는 그런 그 음양론 역경 이런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설계가 이루어지고 해석이 되고 그래요. 근데 조선의 궁궐의 경우도 그 영향이 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그 아까 해치라고 그러셨는데 해치 그리고 우리가 해태라고 그러면서 해태 그래서 불을 막아준다 이런 말을 많이 불나는 불을 막아준다 예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한때 해태라고 불렸고 그 해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서울에서 한양에서 관악산이 화산이기 때문에 궁궐을 그 화산의 화기로부터 막기 위해서 해태상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아주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인데 그 왜냐하면 저 관악산이 화산인 것은 맞아요. 그 당시 인식으로는. 그런데 관악산에 직접 가보면 거기에 산 정상에 네모난 연못이 있습니다. 네모난 연못이 있는데 거기 하늘에서 비가 오면 이제 그 물이 가둬져 가지고 항상 물이 차 있어요. 그 네모난 연못을 만든 이유가 관악산의 화기를 애초부터 막겠다. 지금도 가보시면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있어서 해치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문헌에서 등장하는 해체의 성격이나 그리고 그 위치 그 궁궐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화마를 막는 수준의 동물을 앉히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볼 때 해치는 소위 그 화마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다. 그리고 그러면 궁궐이나 그런 목조 건물에서 화마를 방치했냐 그렇진 않고 그것을 막는 장치는
소위 드무라는 게 있어요. 그 왜 그 월대 위에 보면 큰 가마솥 같은 게 있죠. 이것이 바로 드무인데, 이 드무의 어원은 두무의 두무. 머리 두자 없을 무자. 머리 없다는 건데, 머리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한라산을 두무산이라 그래요. 머리 없는 산이라. 그렇잖아요. 화산으로 이렇게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소위 그 한라산의 그 천지라고 할까 뭐. 그것처럼 항상 물을 담아 놓으면 관악산의 화마가 그래도 거기서 살아가지고 경복궁이면 경복궁 잡아먹자고 오면 그 드무에 그 담겨 있는 물에 자기의 그림자가 비친답니다. 잡아먹자 하고 이제 오다가 그 드무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내 나 말고 또 다른 놈이 있구나 하면서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는 거지만 이 드무가 그러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는 얘기라 그래요. 예전할 때 여자에 그릇기 얘기라 그래요. 사실 그 드무에 물을 가득 채워놨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에 불이 붙었는데 그 뭐 역할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장치로서 화마를 막는 거지 해치산으로서 막으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러한 설은 이제는 저 땅 밑에 가라 숨어서 없습니다. 하나만 더 있죠. 예, 그러면 해태냐 해치냐는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마스코트로 해치상을 정할 때 지금 현재 마스코트가 되어 있잖아요. 한편에서 지금 선생님처럼 해태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해치가 되어 있는데 해태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저번에 잠깐 제가 이야기했죠. 해태가 일반인들한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 뭐 굳이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 찾아내어서 할 필요가 있냐. 서울의 마스코트 같으면 모든 서울 시민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해태라고 하는 게 좋지 않냐는 것이 주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해태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단지 해태제과의 상표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잘 알려졌다 해서 해태로 해서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문헌에서는 해치로 그래서 해치로 하자 해서 지금 해치로 결정이 됐고 그 아까 얘기처럼 그때도 한편에서는 해치가 관악산 화물을 막는 장치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제 그 소위 그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말 저 말 막 나오는데 기독교 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화마를 막는 수준의 동물을 어떻게 대서울의 마스코트로 하느냐 이건 미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미신적인 얘기를 갖고 있는 해치를 어떻게 대서울의 마스코트로 하느냐 반대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근데 뭐 자연스럽게 얘기는 할 수가 있죠. 많은 소위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통시대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현대인이 미신이다 하고 척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미신이 아니라 진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진리였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현대인이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전통시대의 그 어떤 모든 것을 미신이라고 매도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취택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발음, 정, 정의 이 상징인
해치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마스코트로 정합니다. 소원이 아,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일찍 끝났다며요. 질문이 많네. 예, 이제 다 예,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